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성령님이 계신데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그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 나오게 됐었어요. 빠져 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예수님 만날 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확신하건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네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가는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길이 달라서 연락도 끊기고 연락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10년, 15년이 흘렀다가 어느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 너 그때 계지? 라고 하면 딱 알아보는 이런 느낌 아시나요? 그런 경험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은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그것은 심판자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 사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 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제가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짓는 죄들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도 진짜 많이 혼나지 않을까. 간신히 천국은 들어갔지 몰라도 예수님한테 야, 윤상환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니? 나는 예수님한테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천국에 겨우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맞닥뜨리고 나니까요 단 한마디도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뭔데?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